1970년대 한국 현대사 그리고 안양시의 역사입니다. 다온차집이라고 제가 아예 그냥 명칭을 탁 박아놨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아리 워크숍 안양예술공원 내 다온차집. 여기가 안양시청이 뭐 협조하는. 네, 안양시에서 주관하는. 아, 그러니까 여기 안양시하고 여기 스마트 안양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언제부터인가 안양시 앞에 반드시 스마트 자가 붙죠? 이 언제부터라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게 언제부터야? 하시는 분. 하여튼 뭐, 안양시의 뉴스 진행자도 그렇고, 전부 다 나오면은 스마트 안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이런 거 혹시 이런 거 아시나요, 이게? 예, 아닙니다. 그렇게 최근 아니에요. 그렇게 최근 아니에요. 예. 어르신들 혹시 기억하, 아, 이게 스마트라는 말 자체가 좀 낯서시죠? 어르신들은. 그죠? 예. 그러니까 강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스마트 시대가 아닌 이 앞에 이제 흙판이 있겠죠? 아니면 무슨 화이트보드가 있든가, 그래가지고 이게 직접 쓰면서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프린트, 뭐, 소위 이제 어르신들 얘기하는 거 뭐예요? 유인물.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웃기잖아. 유인물. 유인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한다. 이러면 다 이게 뭐야? 스마트 이전 시대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자료 좀 주세요. 이러면 각자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이 자료가 쫙 날아간다. 그러면 스마트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스마트 시대면은 저기 마스크 안 써도 됩니까? 강사 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마트 시대면은 뭐 마스크 안 써도 됩니까? 뭐 이렇게 전자화된 마스크가 나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양시 대관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22만 604세대 2020년 9월 30일에 리뉴얼된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아마 잘 안 들어가시지 싶습니다.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이제 서울 사람들이 부산에 내려와서 해운대 얼마나 자주 가요? 그러면 뭐 2년에 한 번 가나? 그죠? 예. 북경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성 자주 갑니까? 이러면 아마 5년에 한 번 갈까요? 그 사람들. 예. 그럼 우리는 북경에 자금성만 알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안양시청 홈페이지는 안양시민들이 제일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안양을 내처럼 강의하는 사람들은요. 한 3일 두고 완전히 그냥 쫙 풀겠죠. 어떻게 이게 되는지. 그래서 22만 604세대 총 인구가 55만 3236명이더라. 예. 여기는 주소지 있는 사람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소지 없는 사람까지 다 추산하는 거예요. 주소가 여기 없는 사람도 있잖아. 안양대학교 학생들. 서울에서 왔는데 주소 있겠어요, 여기에? 없죠?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할까요? 카드의 사용 실적을 보고 아는 거예요, 신용카드. 신용카드가 안양시에서 이 사람이 몇 번이나 체크됐는가? 교통수단에서 몇 번이나 체크됐는가? 택시를 계산한 적이 있는가? 시내버스에 올라탈 때 교통카드. 여러분 시내버스 교통카드는 제1의 목적이 주거 부정자 혹은 주소 불명확자의 거주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목적이 제1의 목적입니다. 교통카드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한 사람이 정말 특이한 사람을 제외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반드시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어떻게 간다. 그럼 나는 교통수단도 이용 안 하고 맨날 걸어다니는데 그래도 어떻게 돼? 집 앞에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먹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정 시간에 일정한 금액을 쓰게 돼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렇게 파악합니다. 그 다음이 이 면적이 58.48제곱킬로미터다. 주거지역. 그 다음 요 밑에 요 옆에 뭐냐? 상업지역.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없는 도시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거는. 그런데 여기는 안양시는 딱 특별하게 보니까 뭐냐, 공업지역이라는 게 하나 따로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공업지역. 근데 그 넓이가 주거지역이 15.15고 상업지역이 2.21입니다. 공업지역이요 3.23입니다.
상업지역보다 공업지역이 훨씬 넓더라고요.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저 같은 역사학자들은 생전 처음 보는 동네를 딱 가더라도 어떻게 돼? 이것만 보면 어떻게 되니까, 아, 이게 뭔가 있다. 이 도시는 뭔가 공업지역과의 뭔가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 성장 관리권역, 뭐 이런 게 있고, 개발 제한 구역도 굉장히 넓다라는 얘기죠. 개발 제한 구역이 넓으면서 공업 지역이 상업 지역보다 넓은 도시의 특징, 뭐냐? 뭘까요? 위성도시입니다. 위성도시. 즉, 서울 권역에 있는 위성도시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뭘까요? 주거지역이 15.15에 불과한데 상업지역은 2.21이다. 상당히 뭐냐, 밀집화된 도시, 과밀화된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뭘 또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뭘 얘기할까요? 대한민국 역사에만 나타나는 1989년부터 92년 사이에 독특한 역사가 있습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예. 그게 다섯 개의 동네죠. 부천에 있는 중동이라는 동네, 그 다음에 고양에 있는 일산 서구하고 동구, 그 다음에 성남시 분당구, 그 다음에 안양 평촌, 안양 평촌, 그 다음에 뭐예요? 군포에 있는 삼본이라는 동네. 요렇게 나눈다.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죠. 네가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 동네를 알아? 이거 보면 안다니까요. 왜? 저희들은 그걸 하라고 대학원에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근현대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파악해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역사라는 거는 여러분 무조건 조선시대 때 우리가 뭘 어떻게 먹고 살고 조광조가 충신이야 역적이야 뭐 무슨 저기 숨어있는 청백리가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하려고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의 이야기를 자료를 보고 해석해내지 못하면 그거는 역사학을 공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흘러간 옛날 얘기만 하는데 뭐한다고 그 공부하고 있습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구만. 안 그래요? 꼭 역사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달 날아가고 인공위성 쏘는 시대에 무슨 그장에서 뭐 구석기 시대가 어떠니 신석기 시대가 어떠니 그런 소리 말라고 하고 있노. 네, 그거는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그만큼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뭐예요? 근현대사 연구에 있어서 대단히 잘못된 방식을 많이 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냐 안양 만안이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안양 동안입니다. 크게 두 개구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지만 부산은 몇 개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부산이 총 몇 개구입니까? 17개구 그리고 플러스 기장군 하나. 그죠? 부산 광역시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용인. 용인은 구가 몇 개인가요? 용인 기흥? 아, 용인시 처인구. 그 다음에 용인시 후성인가? 거기하고, 그 다음에 수지구. 이렇게 세 개가 아마 있지 싶어요. 제가 요 용인 살기 전에 살았던 동네는 성남시입니다. 성남시는 구가 몇 개입니다? 수정구. 그 다음에 중원구. 그 다음이 분당구. 이렇게 세 개가 있겠죠. 분당이라는 동네는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89년까지. 없었습니다. 그런 동네는 없었습니다. 예, 그런 동네는 없었습니다. 지금 판교는 사람들이 다른 구로 생각하잖아요. 판교 구가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성남시 분당구 뭐예요? 판교 동이에요. 그죠? 예, 판교 동이에요. 그냥 동네예요, 동네. 부천도 뭐야? 중동 사는 사람들은 중동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 뭐 중동이 무슨 사우디아라비아야 뭐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동이라는 그냥 동네예요, 동네. 그냥 원미구에 속해 있는 하나의 동네에 불과합니다. 평촌도 마찬가지죠. 평촌도 여기에 어떻게 돼? 평촌동이라는 조그마한 동네예요, 여기에. 근데 어떻게 여기에다가 뭐야? 범계역을 이렇게 개발하는 걸 자체를 전부 다 평촌 신도시라 하면서 이렇게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경기도 파주로 한번 가볼까요? 경기도 파주에 여러분 운정 신도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운정 1, 2동은 조그마한 동네에 불과합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체를 그냥 운정 신도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원래 그 동네 이름이 뭔가요?
교화죠, 교화. 그죠? 근데 실제 이름 교화를 아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청백리, 오리 이원익 정승이 선조가 그 임진왜란이 1600년에 끝나고, 1600년에 끝나고 전후 복구 대책의 하나로, 예, 전후 복구 대책의 하나로 저 할머니께서는 아마 막내딸님이 연락을 참 자주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그죠? 예, 그러니까 엄마 괜찮나, 어디 있노, 뭐 하면서 계속 전화를 자주 하시는가 봐. 예, 뭐 그것 갖고 제가 뭐라 할 수는 없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여기 동안구에 지금 이게 보시면 여기 동안구, 만안구 요 두 개로 이렇게 나눈다. 구가 두 개네? 우선 첫 번째 제가 지도를 보면은 그렇게 느꼈어요. 구가 두 개네? 세 개, 네 개는 아니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어떻게 될까? 구가 두 개면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45만 명에서 50만 명 그 정도 안 되겠나 라고 봅니다. 국가 행정구역의 원칙, 구획의 원칙상 어떻게 되겠어요? 23만 명에서 30만 명을 기준으로 구 한 개가 나뉘기 때문에 보통 구가 두 개네. 이러면 이게 60만 명인데 구가 두 개라고 유지하는 기초단체장이 있겠습니까?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그렇죠? 기초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로부터 받는 위임 사무에 따른 금액, 이 지원금이 훨씬 더 많아지는데 구를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그러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구가 두 개면은 얼마나, 그죠? 안양시장은 이 구를 더 나누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막 더 나누려고, 야, 뭐, 네 친척들 전부 다 이쪽으로 다 전입시켜.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죠? 제 아는, 제 저 공무원 시험 붙은 친구는 저기 경상북도의 모 지자체를 갔는데 그 신임 공무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시장이 딱 그 군수야, 군수. 그분 군수가 딱 나오더니 첫마디가 이거더래요. 만 내가 있는 한에는 어떠한 사람도 전출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당 세 명씩 무조건 전입돼 뽑아,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지자체장은 그거밖에 없어요, 관심이. 매일매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앉아가지고요, 요거 카운트하고 있어요. 야, 요 동네에서 또 더 빠져나갔다. 요 동네에 더 들어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동네는 왜 자꾸 빠져나가는 거야? 이유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 동네는 자꾸 들어오네? 그럼 이 동네의 장점을 이 동네에 적용시킬 수 없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자체장은 매일같이 그거를요, 이렇게, 여러분. 손목시계, 요즘 스마트워치라 그래가지고 손목시계에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메시지 같은 게 옵니다. 그 사업하시는 분들 그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실시간으로 자꾸 받아야 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놓치려, 그거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 뭐 늘었다, 어느 동네 뭐 늘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구역.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잘 몰라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지. 아이고, 막 뽑아놨더니 놀더라. 그죠? 보통 이게, 우리가 이게 정치인들 이런 사람 노는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맨날 숫자가 내가 완전히 외우고 있어요, 그냥. 그래야죠. 그 다음에 행정구역 2구 31동 574동 3226반. 그러면은 동네의 지역 지도자가 총 몇 명이라는 계산이 나옵니까? 3226명이죠. 왜냐하면 3226반이면 반장이 3226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반장이 뭐야? 다 지역의 리더들이에요. 맞죠? 지역의 리더는 딴 게 아닙니다. 뭐가 리더일까요? 신분. 하기 싫은 일을 대신 맡아서 공동체를 위해 하는 사람. 자기 시간 쪼개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아니 말 그대로 아까 어르신 한 분이 신부름. 네, 맞네요. 신부름. 그러니까 만안구가 14동이더라. 1499반이더라. 그 다음에 동안구가 302동에 1727반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 지역 리더로 봐도 1727반인 동안구가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안양시의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 만안구 쪽에 계시는 지역 리더들이 만안구의 개발이 늦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왜? 종합병원이 없어. 먼저. 대학병원 수준의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얘기니까요. 이마트 같은 이런 대형마트의 존재가 없다.
만안부에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면은 어때요? 여기 만안구 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만안구 나머지 다 동안구세요? 나머지 다 동안구세요? 예. 그 대형마트가 없습니다. 시장은 아 시장은 있는데 대형마트가 없다. 어. 그 종합병원에 있는지 없는지가 금방 드러나는데 대형마트는 그 사람 말이 맞는 건지 뉴스가 뭐 틀린 건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요거는 한번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겠거든요. 없으시댑니다. 예. 그래서 안양시 대관입니다. 대관 말 그대로 뭐야 그 뭐 이 건물을 빌리는 게 대관이 아니고 이런 찻집도 하나 빌리는 걸 우리가 대관이라 그러잖아. 대관이 크게 세 종류로 쓰이더군요. 제가 그 어르신들에 비하면은 말도 안 되는 짧은 인생 45년을 살아보니 예. 그 뭐냐 대관이 크게 세 가지예요. 우선 첫 번째가 이런 그 건물을 빌리는 거, 시설을 빌리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뭐냐 국회에 제가 보좌관으로 잠깐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보니까 뭐냐면 각 기업 그 공무원이나 기관에서 어떻게 돼 국회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소위 말하는 로비스트라 그래야 되나 그런 사람들을 보고 대관 업무자, 관을 대상으로 업무를 한다 이거야. 대관 업무자. 여러분 이마트나 CGV 이런 것도 다 국회 담당 직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어 삼성에도 있고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아까 그 대관입니다. 크게 본다고요. 어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는 게 아니라 크게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요쪽에 서서 제가 예, 보도록 하죠. 여기가 1기 신도시의 시장입니다.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 평촌, 그 다음이 군포시 삼본구. 그렇죠? 여기 삼본에 자주 가시는 분. 잘 안 가십니까? 삼본하고 저기 여기 안양 평촌하고 그거 아니에요? 저기 지하철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죠. 한번 타면 갈 걸. 네. 예, 여기 군포 삼본에 제 저 친척 동생이 결혼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갈 때 여기 저기다가 삼본 신도시 간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그 집 그 그 이제 아들내미하고 내하고 친척이거든요. 그 신랑하고가 신부는 이제 시집 온 사람이 제수씨지. 네, 제수씨인데 이제 아이고 그 숙모가 막 얼마나 자랑을 하든지 우리야 삼본 신도시 간다 하면서 그러냐. 근데 내가 그랬어. 아니 숙모님 그 삼본 신도시 가는 게 그래 자랑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제 친척 그 내 동생이 그래 얘기를 해. 신랑이 아마 형님 나와둬라 막 자랑할 게 없으니 그거라도 자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다고 뭐 제가 삼본사는 사람들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신도시에 산다는 말 자체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되게 뭐가 그걸로 아는가 봐. 좋다는 얘기로 아는가 봐. 내가 김포에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당장 지 신도시 산다고 자랑한다고 이러한단 말이지. 어 지는 분당 사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아니 네 분당 살잖아 그러니까 이 신도시 개발이라는 게 그만큼 뭐가 될까 요런 처음에 보세요. 이런 논밭이잖아요. 이 범계역이라고 하는 여기가 그죠? 이거는 88 올림픽 전에 그 누가 이렇게 항공사진을 찍어놨나 봐. 그러니까 이 사진을 가지고 안양시청에서 똑같은 구도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렇게 다 개발하고 난 다음에 비포 앤 애프터. 왜 우리가 비포 앤 애프터 제일 많이 보는 게 살찐 거에서 이렇게 살 빠지면은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 이게 똑같은 포즈, 똑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왜 똑같은 옷 입고 그죠? 102kg대와 그렇지 않겠습니까? 80kg대를 이렇게 되게 자랑하잖아요. 80kg도 어차피 뭐 살찐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포 앤 애프터가 이렇게 나뉜다. 이거는 요 다섯 개가 다 그럴 걸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이 고양시 일산의 신도시 개발을 놓고 그 신도시 개발에서 벌어지는 소위 깡패들의 어떤 그 이 뭐랄까 그 건설 이권을 독점하는 뭐 이런 거 여러분 영화 혹시 모르세요? 한석규가 나온 영화. 한석규, 정진영, 심혜진, 그 다음에 주인공 진짜 주인공 누구예요? 문성근, 명계남 이렇게 다섯 명 나왔던 영화. 초록물고기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초록 물고기. 여러분들 이 영화 아마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게 초록 물고기라는 영화가 요 일산의 그런 어떤 신도시 개발을 놓고 문성근이하고 명계란이가 깡패로 나와요. 거기서. 그래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일산에 원래 요런 농촌에서 집으로 살던 한석규라는 청년이 예, 그러니까 문성근에게 이제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문성근한테 이렇게 딱 취직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나중에 죽죠. 한석규가. 이건 뭐 스포일러라도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제가 얘기해. 그래서 평촌 신도시가 94년도에 전철 번개역이 개통하면서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합니다. 아파트를 건설해 놓고 그거를 크게 이제 번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에 버스를 집중 투자하거나 혹은 SOC, 소셜 오버헤드 카피탈이라는 사회 간접 자본을 통해 가지고 이 지하철을 딱 집어넣는 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이렇게 우와 몰리게 되고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지어놓은 건물에 뭐가 돼요? 분양이 잘 되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로 자본이 집중적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많이 살면 물건 파는 사람들이 거기로 많이 가게 되고 예, 그러면서 이 안양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안양을 이렇게 보니 안양이 제 생각보다 서울에 딱 붙어 있습니다. 정말 딱 붙어 있습니다. 제가 그 관악구에서 학교를 다닐 때에 버스 타고 조금만 잘못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는 안양이고 이랬던 안양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 뭘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려. 옆에 저기 저 동작구보다 가까운데 그래서 걸어와도 걸어오겠다. 근데 대신 뭐예요? 인도가 없는 터널길로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관악구하고 딱 붙어있는 무슨 구? 안양시 만안구가 되겠습니다. 예. 만안구가 그만큼 붙어있는 가장 가깝다. 서울에 이렇게 딱 경계선을 붙어있는 동네는 제가 광명을 잘 압니다. 광명은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5년 동안이나 제가 거기에서 소하 이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케아가 있는 동네. 예. 이케아가 있는 동네. 이거는 뭐 광명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야 알아들어. 예, 소하 이동. 거기가 KTX도 조금 더 가면은 광명역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가 일종의 이제 광명시의 신도시죠. 거기가. 그죠? 예. 그래서 광명은 서울에 딱 붙어 있는 거는 좀 옛날 도심이고, 여기는 본도심이라 그래야 되나?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타고 나오면은 이케아가 있는 신도심. 이 광명역이 있는 거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쪽에, 그러니까 원래 거기는 좀 한적했던 그냥 농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쪽에 소하 이동에 가게 되면은 오리 이원익 정승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오리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교과서에도 한 줄 나온다. 한 줄. 그러니까 한 줄 나오는 게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줄 나오는데 이분이 그 청백리였다. 이게 청렴결백한 관리로 조선시대에 선발됐던 사람이다. 근데 선발은 살아생전에 뽑히는 걸 선출, 선정, 선발이라고 얘기하고 돌아가신 뒤에 그분의 살아생전의 업적을 가지고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 선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녹선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녹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녹선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그 기리면서 오리서원이라는 게 서 있어요. 오리서원. 예, 그래가지고 그 오리서원에 제가 2015년 4월부터 2019년 그 10월까지 제가 약 한 4년 5개월 가까이 약 200회 정도 공직자 청렴 교육을 하러 그때 제가 성남에 살았는데 성남 사람인 제가 광명으로 가가지고 예,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광명에 살지도 않으면서 웬만한 동네 찾아가라 하면 다 갑니다. 근데 이제 광명은 안양보다 더 적죠. 광명은 지금 신도시 개발돼서 많이 들어와가지고 38만 명입니다. 원래는 한 32만 명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가 몇 개일까요? 하나죠. 예. 이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구가 몇 개일까요? 이러면 대충 답이 가능하시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고스톱 쳐서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굉장히 도시계획이 딱딱딱 짜져 있는 나라예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왜 우리 동네는 재개발 안 해주노? 와 우리 아파트는 리모델링 안 해주노? 수직 증축해야 되는데 그지? 그지 아니겠습니까? 그 내력벽을 철거. 여러분들 이게 지금 평촌 신도시에 해당되는 문제일걸요? 왜? 분당에서 지금 그거 갖고 데모하고 있고요. 우리 내력벽 그거 철거를 하게 해달라. 뭐 재개발하게 해달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재산 가치를 높이자. 뭐 증식시키자. 이러면서 하고 있어. 왜? 1기 신도시가 25년 개발 연한이 지나서 이제 30년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2, 3년만 있으면 30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리모델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차 문제도 그렇고 이 모든 게 차가 옛날에 92년도에는 차가 제일 큰 차라고 해봐야 대우 프린스였어요. 지금은 큰 차가 카니발도 생겼잖아 기아에. 그렇지 않겠어요? 조금 크다 싶으면 이거 산타페 뭐 이런 차들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차들이 생기니까 기존의 주차 이거 뭐고 사각형 그 흰색 선 끄어놓은 것 같고도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누수도 그렇고 하수도관에서 냄새도 나고 그리고 89년도 92년도에 아주 공법을 오랫동안 해서 잘 지었습니까? 아니면은 좀 그래도 약간 날림으로 지었습니까? 누가 생각해도 그건 아무리 쉴드를 치려고 해도 사실 세계 건축 역사상 유례가 없는 89년부터 92년까지의 초단기간 동안 도대체 보상이나 제대로 해줬는지 그 단기간 동안에 우리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때 여러분 저기 부산 김해에 그 산 하나 뚫어가지고 터널 하나 내려고 해도 스님 하나가 안 그렇습니까? 뭐 백몇십일 동안 단식 투쟁해보니까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수많은 엄청난 수도권 위성도시들을 개발하면서 3년 만에 그렇게 이런 아파트들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다 이루어졌는가? 혹시 그렇게 빨리 지어내야 했기 때문에 이 벽 그리고 아래층 그 다음에 위에 천장 이런 거를 기준보다 얇게 만들어서 벽간소음이나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옷까지 생각하는데 한국의 60년대 70년대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뭘까요? 어떤 분은 박정희 이러시대. 예, 아닙니다. 그건 통치자고요. 역사의 주인공은 통치자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뭐야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역사를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굉장한 오류에 빠집니다. 그죠? 예.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통치자로 보면은 미국의 트럼프가 통치자면은 그 시대의 미국 사람들이 다 정신이 이상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정하면 뭘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한자 성어 나옵니다. 이촌향도 현상. 이촌향도. 요 그래프예요. 이촌 뭐야? 시골 마을을 떠나 그죠? 예. 향도 도시로 온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아닌 분이 누가 있습니까? 원래부터 안양이 고향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오대조 할아버지부터 안양에 살았어요. 이런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실걸? 있다면 정말 그건 천연기념물이에요. 예, 네, 정말이에요. 아니 그거는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도 나쁜 게 없지.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게 발전해 온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화성 동탄. 재작년에 화성동탄 이게 재작년도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2016년도 12월 달의 일입니다. 화성동탄 아파트 단지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언제 입주하셨어요? 이거였어요. 언제 입주하셨어요? 언제 이사 오셨어요? 왜? 그래봤자 한 달 아니거든요. 일찍이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부터 화성동탄이 고향이었어요 하는 분이 계실까요? 거기에 없어요 그런 사람. 다 어디에서? 서울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왔어요, 파주에서 왔어요, 뭐에서 왔어요? 그 뭐예요? 그죠? 네. 한마디로 뭐야? 다 타향살이야. 다 타향살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없는 조직 하나가 서울에 혹은 부산에 혹은 대구에 혹은 광주에 혹은 대전에 있습니다. 뭘까요? 향후회. 호남 향후회, 영남 향후회, 충청 향후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또 전 세계에 없는 거 또 하나 있다. 뭐 이상하게 뭐야? 전남 학숙, 뭐 남도 학숙이라 그러나? 전북 학사, 강원 학사 뭐 이런 거 있다. 거기는 처음에 서울 올라와 저게 뭔 거였어요? 뭐냐면은 그 지역에서 서울 쪽으로 온 대학생들을 거기에서 기숙사처럼, 그죠? 네, 남도 학숙은 뭐야? 전라남도에서 오네. 그 남도 학숙도 뭐야? 남도 학숙 자체가 또 수용이 이제 한계에 달하니까. 왜? 대학 숫자가 늘어났거든. 그러니까 한계에 달하니까 이제 또 뭐냐면 완도 학숙, 진도 학숙, 뭐 강진 학사 뭐 짜고. 예, 제가 그 서울대학교 기숙사의 조교였습니다. 조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방 학숙들을 쫙 파악하고 있어야 됐었어요. 과연 우리 저기 뭐야 그런 애들이 또 서울대 기숙사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뻥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고치고 난 다음에. 왜 그게 걔네들에게 보세요. 그 어린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뻥치는 이유가 뭐예요?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저 그 고향을 팔면 훨씬 더 데미지가 크겠지. 내가 남도 학숙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향 어르신들한테 다 손가락질 받는다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서울대 기숙사에 있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이 학생이 기숙사에 있는지 저쪽에 있는지부터 빨리 판가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쫙 꿰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강원 학사라는 이런 거를.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우리 역사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 분들이 뭐냐?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지속성을. 뭐 서울에 와서 생활하지. 서울에 와서 생활하고 있고 서울에 와서는 내가 뭐 이 저 허드렛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변호사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공무원으로서 일할 수도 있는 거고 공무원도 동사무소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청와대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다 다양한 거 아니겠어요? 각자 직업의 삶이라는 게. 그러면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간에 뭐야? 분명히 서울의 다른 고장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이 뭐 어디 청와대 비서관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아. 그래서 좀 함부로 대했어. 응, 그죠? 함부로 대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청와대 비서관이 이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유, 우리 고향 형님이야. 여러분, 이런 사례 잘 못 보세요? 아유, 우리 고향 형님이야. 아유, 저 형님이 내 고등학교 2년 선배야.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저 집이 저 사람 사촌 누나가 우리 형님하고 결혼했잖아. 그 뭐야 뭐 고위 공무원 그 다음에 그 일하시는 분들의 머리는 이 머릿속의 사고는 서울에 최적화되어 있습니까? 떠나온 고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최적화되어 있습니까? 떠나온 고향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법적인 일이 생겨서 변호사한테 가도 누구한테 가겠어요? 내 고향 친구가 변호사 개업하고 있으면 그거 가겠지 않겠어요? 그죠? 임마야 내가 니하고 남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그죠? 예, 거기서 조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싶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 사람들이 뭐야, 내 몸은 도시에 있지만은 마음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고향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대중가요들이 다 그렇게 발달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배호의 무슨 뭐 그 영시의 이별, 저 같은 배시잖아. 내가 배선생이잖아. 그럼 내가 배호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뭐 같은 코미디언이라도 배영만 씨 이런 그리고 같은 탤런트라도 배용준. 그죠? 그지? 정수희 보다야 배용준이 100배 낫지. 그 다음 저기 뭐지 그 뭐 그죠? 뭐 다른 거 갈 필요 있나? 가수 백이성.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그 제일 예쁜 탤런트도 누구? 배수지. 여러분 그 수지가 배수지예요. 김수지 아니에요. 네, 배수지.
그 다음에 저기 SM의 아이린인가 그 뭐 레드벨벳인가 그 북한 가서 공연하는 있잖아. 그거 누구야? 배주현이야 걔 이름도. 요새 배씨가 완전 배두나 뭐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배호의 영씨의 이별 추억만 이 노래 아시죠? 남겨놓은 젊은 날의 불장난 그 노래 모르십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는 영씨처럼 있잖아 그 차지철이 영씨의 이별이라고 금지곡 시킨 노래 몰라요 그 노래 모르세요 영씨의 이별인데 영씨는 통금 시간이라고 10시 반의 이별로 바꿔라 해가지고 안 된다 얘가 금지곡 시켰잖아 가수가 벌써 죽고 없는데 뭐 곡을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얘는 웃기시죠 금지곡 사유가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0시에 이별이면 통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걸 뭐 이별하고 언제 잔단 말이고 10시에 이별로 바꿔라 그래 예 그래 보시죠 이 송대관의 이 노래 해뜰날이라는 노래 여러분 1975년도 대마초 사건으로 모든 가수들이 싹 다 잡혀 들어가고 난 다음 남진도 잡혀 들어갔어 싹 다 잡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송대관이 무주공산에서 자기가 호랑이 노릇한 겁니다 이 노래가 해뜰날 쨍하고 해뜰날 이거 여러분 쨍하고 해뜰날이 무슨 소리냐고 내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있지만 내 인생에 언젠가는 반드시 해뜰날이 올 거야 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내가 반드시 뭐야 나도 정주영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거 정주영이 뭐 자기가 뭔데 뭐 강원도 그 통천 출신 그 초등학교 밖에 못 나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별거 안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특별히 잘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처음에 시작 자체가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태생부터가 뭐 왕족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 조선 대한제국 말기에 왕족이 그게 뭔데 오히려 더 불행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해뜰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온 노래 자 고향을 두고 온 고향에 사람을 두고 왔다 그러면 자, 우선 첫 번째 서울에 와서 고향이 그리울까요 안 그리울까요? 그립죠 그립죠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외롭죠 고향에 남겨진 사람들을 보세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그리울까요? 안 그리울까요? 아, 남편이 안 그리우세요. 우리 저기 남자분들도 계십니다만 우리 저도 결혼한 남자, 저 찍고 있는 여자가 우리 와이프예요. 같은 방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뭐야 와이프인지 몰랐죠. 왜? 와이프지 그러면 뭐 누구겠어요? 예, 왜 웃노? 저기 뭐 와이프라고 하는데 왜 웃나? 예, 이제 그 우리 저기 교회 목사님께서 그러시더군요. 그 바자회를 한다고 이 안 쓰는 물건은 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1년 이상 안 쓰면 안 쓰는 겁니다. 예, 그런 거는 바자회에 다 들고 오세요 이러고 나서 하는 말이 남편은 아니에요 이런 1년 이상 안 쓴다고 남편은 아니에요 남편 데리고 오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안 쓰는 거 누가 쓰겠냐 그 말 듣고 참 우리 남성들이 저는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여자들이 우리 남자들을 그렇게 보고 있다고 여기 보세요 서울이 이렇게나 많아 두껍잖아요. 화살표가 벌써. 그죠? 우리 어머님 지금 그쪽에 앉으신 거 되게 후회하시죠? 그죠? 아까부터 계속 전화기 울리고 막. 제가 한 번은 이렇게 해드리죠. 제가 이렇게 여기가 서울입니다. 주최측이 좀 안 보이는 거야. 뭐 감수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전남에서 여기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에서 서울로 엄청나게 올라갔다. 예. 그리고 여기 충남 지역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에서 인천 지역으로 바다를 통해서 많이 갔더라. 왜? 경부선 철도는 내륙으로 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바다 쪽에 있는 오히려 넓은 평야지대나 간척지지대 그때는 간척지가 아니라 그냥 늪지대죠. 서산, 태안, 당진 쪽은 자체 공업지역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배 타고 올라간 거예요. 배 타고 그죠? 배 타고 올라가니 그 인천 지역에 사람들이 아이고 막
서울까지 가기 귀찮은데 막 이어서 살지. 그래서 여러분 민선 1기, 2기, 3기, 95년부터 2002년까지 인천광역시장이 다 어느 지방 사람들입니까? 충청도 사람들이에요. 이상하게 충청남도에 권적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46%나 되더라. 인천광역시에.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째서 이렇게 하노? 역사를 모르는 사람 절대 저거 파악 못합니다. 저때 나왔던 노래. 그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떠나가는데 대중가요가 하나 안 나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누구예요? 똑딱성 기저흑 소리 젊은 꿈을 싣고 가사 보세요. 똑딱성 기적 소리가 젊은 꿈을 싣고 간대잖아. 그게 뭐 노래 제목이 뭐예요? 여기 충청남도 태안 위에 당진 밑에 있는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예전에 여객선이 출발했기 때문에 서울발 여객선이 출발했기 때문에 뭐야 서울발이 아니라 인천발이지. 인천행 그게 출발했기 때문에 노래 제목 뭐 만리포 사랑입니다. 만리포 사랑. 예. 그냥 똑딱성 기적 소리만 다 아시지. 그 다음 가사를 잘 몰라. 젊은 꿈을 싣고서. 맞죠? 그 해변가 가면 바로 앞에 산이 있어요.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산새들이 노래한대잖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책 내용이 이런 거예요. 출판사 사장들이 싫어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 자,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올라가서 위성도시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게 서울인지 안양인지 개념이 없어요. 어차피 난 서울에 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양에 살았는데 안양에 사람들이 살게 된 이유 거기에다가 공장을 많이 지어놨거든. 박정희 대통령이 공장을 많이 지어놨거든. 그래서 안양 사는 사람들에게 늘 나왔던 노래 양희은의 그 노래입니다. 우리 부모 병들어 누우신 지 3년에 길가에 약초뿌리 모두 캐어드렸지 하고 그 다음 가사 뭐예요? 나 떠나면 누가 할까 늙으신 부모 모실까 그죠? 서울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멀으냐 노래입니다. 양희은. 이게 원래 누가 작사 작곡해요? 김민기가 작사 작곡해서 양희은이 그 세시봉 그 조용남이 하는 그 세시봉 카페에서 처음 불렀습니다. 예, 요 딱 요 모습이죠. 서강대학교 1학년. 예, 이 양희은의 모습. 왜냐하면 자기 동생도 거기 자주 놀러 갔다 하고 고등학교 1학년. 자기 동생 아시잖아. 그 탤런트. 그죠? 예. 그래서 꼭 경상북도에서는 대구로 와요. 강원도나 이런 전라도, 충청도 쪽에서는 무조건 서울 쪽으로 많이 왔다는 거. 그래서 그때에 형성되었던 그 뭐야 공업단지들이 대부분 안양, 부천, 구로, 금천 거기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또 하나 큰 공장지대 말고 작은 공장지대는 어디에 있었어요? 영등포하고 영등포 물레동이나 구로구 쪽에 지금도 있는 그 기계 그 부품단지 그쪽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 있었다. 영등포 물레동에 한국소공인협회 있는 그쪽에도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한국소공인협회에 가서 이런 강의를 한번 했었어요. 연도별 농가인구의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촌향도잖아요. 공업인구는 늘어나고 농촌인구는 줄어야 정상이죠.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연도별 농가 인구를 추계합니다. 이렇게 해서 60년, 70년, 80년, 90년, 2000년 농가 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쭉 떨어지죠. 예, 농가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짓는 인구, 그 다음에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 어로 행위, 그 다음에 축산업, 가축을 키우는 행위, 그 다음에 과수원, 과일을 키우는 행위들을 하시는 이런 직업들이 1차 산업에 관련된 직업들이 많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급감한다 그래야 되나? 예, 그렇죠. 급감합니다. 이렇게 되면 농업은 방법이 크게 세 가지일 수밖에 없죠. 1. 뭘까요? 중국에서 가져오거나. 그렇죠? 중국산 농산물을 가져오거나. 2. 어디? 미국에서 가져오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을까? 단위 면적당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전통적인 농업의 양보다, 생산량보다 좀 더 첨단이고 과학적인 농법을 써가지고 어떻게 돼? 한 사람이 좀 나이 많은 사람이 하더라도 하기 편하게 만들어서 생산량을 극대화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를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서 이렇게 농업을 할 수는 없을까? 농사일이라는 게 전부 다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해야 되잖아. 그럼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 다 관절도 안 좋고 이랬는데 이게 되겠나? 그러면 아예 이렇게 서서 만약에 좀 더운 땡볕이 아니라 비닐하우스인데도, 비닐하우스 안에 되게 덥잖아요, 여러분. 비닐하우스인데도 이렇게 냉방이 잘 되면서도 이렇게 작물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소위 수경농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흙이 아니라 물로 가지고 이렇게 농법을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여기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은 사과나무 과수원을 하면은 그 과수원을 하게 되면 뭐 나무가 한 그루에서 가득 열릴 정도라면 수경농법을 하게 되면 한 열 그루 정도가 이렇게 생산되는 이런 거를 지금 그 뭐야 이 농학과 그 농대 있잖아 농대에서 이제 스마트 농법으로 그렇게 개발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 현장도 여러 번 가봤는데요. 네, 위성도시 보시겠습니다. 우선 처음 이촌 향도가 되면 당연히 뭐야 먼저 의식주 중에 주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아니 뭐 전부 다 풍찬 노숙을 하러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집을 얼기설기 짓다 보니까 서울에는 60년대, 70년대, 우리 80년대, 90년대 초반에도 뭐가 많았어요. 판잣집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소위 말하는 건 허가 없이 지은 집. 우리가 잘 아는 용어가 뭐예요? 무허가. 뭐 그렇게 우리가 얘기 많이 했죠. 그냥 그렇게 많았습니다. 대도시와 위성도시. 서울 지역의 위성도시입니다. 파주, 양주, 김포.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위성도시는 아니에요. 위성도시는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죠. 일산, 중동, 평촌, 분당. 여기 조금 떨어져 있고 요거는 나중에 개발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이 먼저 개발되고 그 다음이 뭐야? 좀 멀리 떨어진 곳들이 개발됐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분홍색으로 된 거는 일기 신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노란색으로 된 거예요. 2기 신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3기 신도시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죠? 2기 신도시만 해도 교통편이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3기 신도시냐 벌써 이렇게 하시는 거죠. 문제는 2기 신도시가 지금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파주 같은 곳이 어떻게 돼? 지난주에 4억 2천이었는데 요번 주에 다시 해보니까 어떻게 돼? 5억 2천만 원. 이게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러다가 혹시 거품처럼 일본의 부동산 버블처럼 빵 꺼지는 건 아닐까? 예,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심지어는 어느 정도 1억 정도의 차익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4억 2천 때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원래 파주 사는 분들이 위약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한 3천만 원 물지 뭐 그거 뭐 지금 1억 올라가고 이래가 있는데 뭐 3천만 원 그게 뭔데? 그러니까 3천만 원 물고 1억 다음 주 되면 또 1억 오를 건데요. 또 5천 오를 건데 1억 와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래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보니까 여기 김포시 장기동 양촌면 이래서 여기 보세요. 1번은 지금 아마 멀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1번은 지역을 말하는 거. 2번은 어떻게 돼? 수용 예상 인구 그 다음이요 가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요 네 가지의 그거를 딱 보면은 아 요게 집값이 대충 얼마가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예. 그 다음에 지자체 그 단체장이 하면은 지자체 단체장에 몇 실 몇 국이 들어서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자기가 만들고 싶다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안양시장이 내가 비서실장을 둘 거야 이라고 두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야? 법과 규정에 딱 근거가 돼 있어요. 인구가 정주인구, 주소를 주민등록증에 갖고 있는 정주인구가 과연 몇 명이 될 것인가?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돼? 통계청에서 그게 승인이 되어야만. 왜? 안양시장은 계속 60만이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통계청에서 실사를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니까 45만 명밖에 안 되네 이러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3년마다 한 번씩 잽니다. 따라서 뭐예요? 지난 안양시장 선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중대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삼선하고 난 다음에 삼선이 됐을 때 신중대 후보가 정치자금으로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삼선 됐을 때 결국 어떻게 돼요? 35만 명을 넘기지 못했거든요. 그 책임이 컸습니다. 그 다음이 두 번째, 그 다음부터는 뭐야? 2승 2패로 누가 하고 있어요? 이필훈, 최대호 두 사람이 당을 바꿔가면서 내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중에 역대 이렇게 그 양쪽 집안이 로미오와 줄리엣인 경우 내가 처음 봤어요.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인데도 이런 경우는 내가 처음 봤다니까요. 그만큼 뭐야? 누가 어느 당이 인구를 50만 명을 넘길 수 있는가를 놓고 사활을 건 대결을 한다는 거예요. 이필훈이냐 최대호냐.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야? 누가 5만을 더 데리고 올 수 있는가? 그 5만을 더 데리고 오는 키포인트가 뭡니까? 만안구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예요. 만안구만 개발하면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어떻게 돼? 수도권 개발 제한 및 정비 제한 사업 때문에 정부에서 허가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죠? 그 심리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 심리가. 사람들한테 어느 당이, 어느 후보가 됐을 때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뭐야,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어느 쪽이 될 거냐, 그런 거를 뭐야,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을 무서워합니다. 시민들한테 함부로 했다가는 우리 자리 그냥 날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거죠. 역사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 해답이 좀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파주, 김포, 판교, 수원, 여기 군포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구 문제가 하도 절박하다 보니까 안양에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혹시 아시는 분? 군포, 의왕, 그 다음에 어디예요? 저기 과천, 그 다음에 어떻게 안양, 합치자. 이 얘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안양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요? 과천을 합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과천은 인구가 10만 명이든 8만 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예, 네,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강남하고 붙어 있는 데다가 정부종합청사는 세종으로 가든 안 가든 우리한테 있어. 어쨌든 법무부 장관은 과천으로 출근해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생각이 없어요. 의왕시는요. 하기 싫어요. 왜? 어차피 큰 거 가봐야 우리가 안양한테 흡수밖에 더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군포하고 의왕은 처음 생길 때부터 안양하고 어떻게 돼? 동떨어지게 생겼어요. 군포는 뭘로 발달했습니까? 군포하고 의왕은 물류단지, 로지스틱스 전문단지로 박정희 대통령이 개발했고 안양은 처음부터 뭐 공업단지로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질 경우에 서로의 지분을 주장하면 그만큼 통합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결국 뭐에 지금 달려있다고? 인구 문제에 달려있다고. 인구가 있어야 돈을 많이 주어서 전철을 지하화할 거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안양시의 지금 최대 문제 아니에요? 전철을 어떻게 지하할 것인가? 고압 전류가, 왜냐면 그 공중으로 통과하니까 이게 전자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안 좋단 말이에요. 21세기 선진국형에 그걸 할 때. 그럼 모든 전선하고 있는 게 땅 밑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인구가 안 돼서 실국이 승격되지 않으면 지금 이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니는 역사하면서 뭐 그런 걸 다 알아. 아유, 아는 것도 죄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알면은 옛날 얘기만 알지 요새 얘기를 알겠나? 그거는 역사 방법이 완전히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시면 대도시와 위성도시는 여기 대구, 서울, 대전에서 여기 위성도시로 여기 가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도시가 있을 때 그 대도시는 서울은 여러분 인구 천만을 목표로 달려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죽했으면 서울 인구가 천만이 안 됐을 때 천만 다행이네라는 말까지 있었어. 아시겠습니까? 천만이 안 돼서 천만 다행이라고 그런 말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어떻게든 인구가 천만이 안 돼야 돼.
인구가 800 지금 855만인가 870만인가 그렇거든요. 그게 억적이라고 할 정도예요. 900만 밑으로 떨어뜨렸다고. 아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돼? 안양하고 지금 완전히 다르지. 안양은 그 행복한 고민이지. 야, 씨, 우리는 5만 명을 못해가지고 지금 난린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올해서 60년대, 70년대, 안양의 금성방직과 태평방직으로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서울은 주로, 구로공단은 주로 뭐 만드는 공장들이 많았습니다. 구로, 금천, 저기 어디야, 온수공업단지 이런 거 있잖아. 저 부평의 남동공단 뭐 이런 데 있잖아. 그건 주로, 아니, 그러니까 남동공단은 조금 나중에 있다 하고, 주로 뭐 만들었습니까? 구로하고 금천에서. 아시는 분? 옷. 그 다음 두 번째. 옷하고 또 있다. 가발. 예. 그 다음에 부산의 사상공단에서는 주로 뭐 만들었어요? 왜? 양정모 회장이 부산에 있었거든. 국제그룹. 예. 왕좌표 고무신. 그 다음 또, 신발. 이거. 운동화. 예, 어르신들 앞에서 발 들어 올려.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뭐 설명상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리바이스 청바지. 이거 미국이 하청 줘갖고 우리가. 그죠? 리바이스 청바지. 내가 입고 있는 건 청바지는 아니에요. 예. 근데 색깔이 푸른 색깔이다. 안양은 그럼 뭘까? 방직입니다. 그냥. 방직입니다. 안양은. 옷에 실을 그 만드는 거예요. 실. 실을 만들어서 그 실이 다 어디로 갑니까? 군포로 갑니다. 군포에서 전국의 공장으로 배분됩니다. 그래서 주로 한 60%는 구로로 갔습니다. 구로로. 예. 그게 뭐야? 그런 거를 통틀어서 가발, 신발, 옷, 뭐 그 다음에 실, 뭐 바지, 하청 이런 거 다 뭐라 그래요? 노동 집약형이긴 한데 세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이걸? 공업 중에서도 무슨 공업? 경공업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예, 이게 중학교 때 배운 사회과 부도에 나오는 얘기. 그죠? 경공업 단지. 야, 그게 그 말이구만. 그죠? 그게 그 말이요. 보니까, 아이고, 우리 선생님 와 붙이는 거를 말을 안 해줬네. 왜? 외우게 하기 바빴거든. 경공업이라고. 경공업에 외워야 돼.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벼운 공업. 왜? 경공업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중화학공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런 무거운 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외웠냐면요. 한 손으로 들 수 있으면 경공업이요. 그죠? 한 손으로 탱크를 어떻게 들어 올릴 거예요? 공장이나 고속도로를 어떻게 들어 올린, 그런 뭐야? 그런 중공업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예.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안양은 주로 이런 거 60년대, 70년대 여기 금성방직과 태평방직이라고 하는 호산동과 비산동에 있는 이 두 공장단지, 어마어마한 공장단지 때문에 결국 뭐예요? 경공업 중심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경공업 중심. 이게 지금은 뭐로 되어 있습니다? 다 아파트죠 지금. 그럼 이 공장들 다 어디로 가서 지금? 네, 충청도로도 내려갔겠지만 거의 대부분 어디 있어요? 베트남에 있죠. 인건비하고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 한국에 그걸 있습니까? 아니면 캄보디아에 있던가. 제가 여러분 동남아시아 태국 방콕에서 그 국제학교 선생을 4년간 했었어요. 외국인들 학교 있잖아요. 네, 거기서 4년간 했는데 그래서 뭐냐 다 한국 학생들 중에 한국 학생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너가 아버지는 어디 계시노?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걸 아니까 소위 얘기하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가 되겠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우리 아버지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대답이 뭐예요? 봉제공장 하시나? 예, 봉제공장 사장님입니다. 봉제공장이 뭐예요? 인형 아시죠? 인형하고 뭐 옷 이런 거 다 입으시고 이런 데 장식품들 다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거의 뭐 봉제공장에서 아마 그죠? 물론 여기는 수작업일 수 있죠. 전통찻집이니까. 네. 그래서 아마 금성방직하고 태평방직. 태평방직이 먼저 생긴 걸로 아는데요. 금성방직보다. 그래서 양배이 방직회사에서 하는, 그래서 더군다나 뭐냐면 안양시의 이 두 공장에는 여공들이 많았다. 시골에. 여공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으로.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손으로 이렇게
기계에다가 원사를 집어넣을 때 손으로 펴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런 세밀한 어떤 노동에 능하다 그래서 남자들보다는 남자들은 솔직히 나도 남자지만 한 다섯 번 넣고 나면 에이씨 몰라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성분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시키는 걸 잘합니다. 그때 이 여성분들이 아까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아까 이 지도를 보게 되면 다 여성분들이 원래 어디 계시던 여성분들입니까? 어디 계시던 여성분들입니까? 시골에 계시죠. 특히 어디? 전라북도 본적지가 그렇게 많았대요. 전라북도, 전북 김제, 전북의 특징이 뭐예요? 평야죠. 호남 평야가 그 전라북도를 보고 하는 얘기거든. 끝없이 펼쳐지는 김제에 가면 그 지평선이 막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지평선을 볼 수 있는. 요새는 지평선이 잘 없어요. 그 지평선 방면에 5층짜리 건물이 한 5개 들어서는 바람에 지평선이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내가 진짜 가봤어요. 그래서 그 김제 쪽에 이런 아가씨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좁디 좁은 공장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그렇게 그 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즐겁게 방과 후에는 온갖 놀이, 술래잡기, 뭐 고무줄 놀이, 말뚝박기, 말타기 하고 놀던 사람들이 그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놀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 내과에도 막 들어가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 하루 종일 앉아갖고 야간 자랍이 어떻고 뭐 간식으로 라면 좀 나오면 그거나 먹고 있고 라고 생각하면 제일 그리운 게 고향일까요? 아닐까요? 고향이죠. 고향에 엄청나게 넓은 이런 그 논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트친 노래가 뭐예요? 저 푸른 초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여러분 남진이라는 가수가 그랬죠. 어떻게 돼? 남진은 보면 무조건 고향 오빠야. 그냥 오면 그래서 뭐냐 안양공업단지, 구로공업단지, 금천공업단지 할 것 없이 가장 그 히트치는 날은 남진이 오는 날입니다. 남진이 공연하러 오는 날. 그죠? 남진 리사이틀. 그러면 막 여자분들만 그날은 일시키는 회사는 천하의 악덕회사야. 아시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한 번씩 그렇게 뭐야 욕구 이렇게 충족같이 이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한 번씩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수가 히트를 칩니다. 첫 번째 가수 고향을 느낄 수 있고 정말 고향의 그런 정서를 하면서 엄마 생각하고 우는 남진 오빠. 그 다음에 또 오빠가 하나 있죠. 누구? 남진 말고 나훈아 말고 여러분. 나훈아는 영남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저는 나훈아를 제일 좋아합니다만 요번에 추석 때는 나훈아 때문에 전국이 디비졌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산말로 이걸 디비졌다 해야 될까 이거. 그랬는데 어떻게 돼? 또 하나의 오빠. 여러분 호남 지역에서 올라왔던 그 여공들이 가장 좋아했던 또 하나의 오빠는 바로 누구? 연극 배우 김동원의 아들 세시봉의 멤버 김세환이었어요. 가방을 둘러맨 어깨가 아름다워. 여러분 학교를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이 여공들이 얼마나 다니고 싶겠어요? 왜 우리 할아버지가 부산에서 사상공단으로 왔던 그 중학교 때 왔던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산업체 특별학급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안양 금명여자상업고등학교도 그게 있다고. 아시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었어요. 내가 산업체 특별학급 여행 때마다 따라갔었어요. 나는 초등학생인데 설악산 가고 송리산 가고 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 이 누나들은 고향에서 고향을 물어보면 제주도다, 강원도다, 뭐 많아요, 전라도다. 그렇게 물어보면 그분들이 다 밤에는 모여가지고 주경야독하는 거죠 다. 그러니까 나도 대학을 가고 싶다, 나도 대학생이고 싶다. 오늘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 그게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죠. 공부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고요. 코피 흘리는 누나들도 많았고 그런 밤에 너무 공부를 빡세게 시켜가지고 낮에 이렇게 미싱 박다가 손에 이렇게 베켜갖고요. 이게 병원 치료받으러 가고 우리 할아버지가 병원비 보증선 받고 막 가고 이랬어요. 할아버지가 교장이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 누나들에게 가장 좋은 가수는 김세환이었어. 뭔가 나는 이화여대를 못 가지만 지금 갈 수가 없지만
저 오빠가 와갖고 얘기하면 뭔가 신촌의 대학가에 온 것 같아. 실제 이게 기록에 있다니까. 제 책에도 지금 내용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출판사 사장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내를. 왜냐면 주류 역사하고 안 맞잖아. 안 그렇습니까? 서울대 교수하는 그 사람들하고 학설이 같아야 되는데 그래야 기본이 팔리는데 나는 보니까 안 팔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출판사 사장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저예요. 네, 그러니까. 등인공업지역 30년. 그 김세환의 노래 중에 저기 우리 여공들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긴 머리 짧은 치마 아름다운 그녀를 보면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그 다음에 뭐지? 어 토요일 밤에 이거 있죠? 제일 좋아하죠. 토요일 밤에는 놀 수 있고요. 토요일 밤 토요일 밤에 그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노래를. 그래서 뭐야 짧은 치마 입고 긴 머리 해가지고 가야지. 그러다 보면 이제 재는 거죠. 일로 와. 그래가지고 미니스커트 재고 장발 자르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내가 말하면 경인공업지역 30년. 그래 그 노래 중에 뭐? 그때 당시 노래 중에 남자 그 우리 공원들이 참 좋아했던 노래 그 뭐야? 그 노래 왜 불러 하는 노래 있죠? 왜 불러 송창식 돌아서서 가는 사람 그 왜 금지곡 됐습니까? 그게? 영화 바보사냥이라는 그 고래사냥인가 뭐 바보사냥인가 그 노래 그 영화 중에 경찰이 통기타에 장발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때 나오는 노래 아닙니까? 왜 불러 그래서 뭐냐 공권력을 비하했다고 그죠? 경찰을 모욕했다고 그게 그 된 거거든. 금지곡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야 참 그랬었구나 싶죠. 진짜 그 속의 안양시 경인공업지역 30년 경공업에서 중화학으로 1985년이 넘어갑니다. 요때 자 안양의 기업들 한번 보겠습니다. 금성방지, 태평방지, 삼덕재지, 한국특수재지, 고려성면, 유한산업 제약부근 유한산업 유일한 회장의 제약부근 그 다음에 뭐야 63년에서 69년에 금성전선, 동아제약, 동양나일론, 삼풍섬유, 동일방지, 금성통신, 유유산업, 경원제지, 식품산업, 오뚜기. 오뚜기 여기 안양 공장 추억이 되게 많으실걸. 그 다음에 크라운 제광. 다 뭐야? 한 손에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과자 한 봉지 한 손에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라면 한 봉지 한 손에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경공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락키 유지, 중화학전자가 들어오기 시작. 락키 유지. 요즘 저기 10대들 이 기업 어딘지 잘 모르는데 럭키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봤거든.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 LG 안 그럽니까? 그죠? 예. 락키 유지, 금성통신 이것도 LG죠. 그 다음에 노루페인트, 페인트 한 통을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건 중화학 중에서도 뭐야? 경공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만도 지금 판교에 있는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 딱 켜면 나오는 그 만도라는 글자 있잖아. 만도가 여기야 원래. 안양에 있었다고. 지금 판교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제지, 삼덕제지, 한국제지, 유유제약, 동화약품, 동화제약. 동화제약이 뭡니까? 바카스. 대한민국 공산품 사상 매출 1, 2위를 기록한 제품의 1위 바카스, 2위 새우값. 예, 그죠? 손이가요 손이.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빼빼로 데이네. 오늘 빼빼로 데이네. 11월 11일 원래는 철도 데이죠. 철도가 이렇게 가는 데이. 그러면 이제 이게 그렇죠. 철도 데이, 빼빼로 데이. 그래서 이게 외국 과자를 할 수 없다 그래갖고 가래떡 데이. 그래갖고 섬유, 태평방직, 금성방직, 한일 나일론, 동양 나일론, 효성, 삼풍. 그 삼풍 여러분 무너진 삼풍. 그죠? 그 다음에 캠브리지 멤버스. 약간 이등값도 멋있다. 그죠? 그 다음에 코롱 인더스트리. 그냥 코롱 산업. 코롱 인더스트리. 대한전선, 안양전자, 수다전자, 사마왕관.
그러니까 안양 금명여자상업고등학교나 안양여상이나 안양공고는 취업이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엄청 잘 됐어요. 그래서 전국에서요 돈 없고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왔어요. 진짜예요. 왜? 취직이 잘 되거든. 아시겠습니까? 제조별 업무별 비중 변화 보세요. 61년부터 경공업의 비중이 61년에 73.7%입니다. 중화학공업은요 26.3%입니다. 자 이렇게 쭉 가보죠. 이쪽은 자꾸 늘어나죠. 그래서 81년도 20년 지났습니다. 52.9%까지 늘어나죠. 중화학공업은. 경공업은요 47.1%, 73.7에 떨어지는 폭이 26%고 이쪽은 올라가는 폭이 26%. 이렇게 보시니까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폭이 26%, 올라가는 폭이 26%. 그럼 결국에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말 그대로 뭐야? 그랜드 크로스가 일어났겠죠,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서 중화학공업이 이제는 거의 75% 가까이 갑니다. 경공업이라고 해봐야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화학공업이 왜 85년도부터 생겼느냐? 85년도에 제조업을 일본하고 서독에게 너무 많이 허락하다 보니까 영국하고 프랑스가 볼 때에는 서독하고 어떻게 돼? 일본이 너무 이 자국 화폐 가치가 세지면서 엄청나게 뭐야 강세를 이루고 국력이 강화되니까 일본하고 서독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 견제할 필요를 누가 제기합니까? 영국하고 프랑스가 제기합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야들이 우리보다 더 세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을 막 쪼는 거예요. 쪼아가지고 84년도에 쪼기 시작해서 85년 9월 22일 오후 5시 40분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에서 그 다섯 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서독 그때는 서독이죠. 독일이 아니고 서독하고 일본의 재무부 장관들이 만납니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이름입니다. 조지 부시 때, 아버지 부시 때에 국무부 장관을 지냈던 제임스 베이커라는 사람이 이때 미국 레이건 행정부 때의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이때 이래서 어떻게 돼? 미국하고 서독의 화폐 가치를 끌어올리고 아시겠습니까? 달러를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일본과 서독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렇게 달러 가치를 강화시키는 저 마르크화와 엔화 가치를 강화시킴으로써 제조업의 공백이 뿜 비게 돼. 왜? 인건비가 비싸니까 공장을 못 돌리는 공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장만큼 다른 대체 국가를 하나 찾아야 된다가 된 거야. 레이건 대통령이. 그래서 어떻게 되노? 자동차, 조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테레비, 그 다음에 이런 각종 전자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를 생각하다가 대한민국을 고르게 돼. 그래서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 이후로 대대적으로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가 바뀝니다. 그때 여러분 금리를 미국에서 낮춰줍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되나? 너도 나도 대출을 해갖고 엄청나게 회사 규모를 불리는 거야. 새로운 회사를 막 만드는 거야. 그때 생긴 게 뭐야? 우리나라에 재벌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야. 삼성, 현대, 대우 이런 개념들이 원래도 있었지만 원래는 한 6, 7개, 10개 정도의 규모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60개, 70개의 회사 규모가 되는 오늘날의 바로 30대 재벌이라고 하는 게 이때 다 형성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중화학공업 지대가 갑자기 들어서니까 경공업은 구조조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왜?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경공업이 구조조정이 확대버리고 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노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무 대책 없이 그죠? 예, 그걸 하는가? 중화학공업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화학공업이 처음에 인재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뭐 공장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와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바로 전자회로를 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업 전문대학하고 공과대학이 그렇게 많이 생겨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생기고 그래서 고급 인력들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되고 85년도부터 대학생 숫자가 급증합니다. 전국에. 공대, 특히 공과대학이 우리 아는 뭐 기계공대, 전기공대, 무슨 응용, 뭐 고분자공학과, 뭐 무슨 도자기공학과, 뭐 온갖 공학과가 다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생 숫자가 늘어나죠. 85년도에. 그리고 구조조정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죠. 그래서 대학생 숫자가 늘어나니 85년부터 급증하는 게 뭘까? 학생운동이에요. 민주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 다음 두 번째, 85년도에 노조가 생기니 단일 노조가 생길 필요가 있다. 뭐 그래서 나오는 게 민주노총입니다. 85년도. 이러면서 어떻게 돼? 85년도부터 대학생과 노동계의 최대 요구가 뭐였느냐? 주 5일제 근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라. 이겁니다. 최저임금제. 한 사람을 쓸 때 최저로 아무리 적게 줘도 이 돈은 줘야 된다라는 거. 업종을 관계없이.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85년도부터 노동계와 학생들이 주장하게 되고, 그 노동계의 구조가 87년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29 선언으로 민주화가 됐다면, 노동계의 그 요구는 88년도에 민주통일당, 통일민주당이라 그러죠. 김영삼 총재가 그걸 노태우 대통령하고 딜을 합니다. 최저임금제를. 그래서 88년도부터 생긴 게 최저임금제도입니다. 이건 이게 김영삼 대통령의 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그 역사 그대로 제가 오늘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요게 안양 산업단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여기가 나는 공원이 되기 싫어요 하면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버스 안내양인 거예요. 여러분 이 버스 안내양, 보험 판매원, 야쿠르트 판매원, 우유 판매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아모레 퍼시픽 그 이 왜 화장품 외판원 이런 분들이요. 당장 기술이 없고 내가 그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당장 올라오면은 남편 하나 공장 보내갖고 이 벌이가 되질 않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뭔가 해야 돼요. 그럼 나는 남의 집에 가서 살림도 못 살겠고 내가 공장에서 가도 내가 겁이 나서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나 이제 나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어떻습니까? 금방 그거는 배워서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서 현금이 계속 모인 게 여러분 70년대에 우리 경제 발전의 큰 원동력입니다. 그게 예 진짜 그거를 여러분들 이게 먼저 통치자로만 모든 게 통치자가 뭐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백성들의 이런 활동 어떤 이런 눈물 나는 활동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가발도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때로는 왜 여공들을 썼는지 아세요? 때로는 뭐야 여공들 자기가 머리를 깎아야 돼요. 그 눈물 나는 역사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여공들이 15살만 넘어가면 어떠죠? 우리나라는 헌법상 15살 이상 여성의 머리카락을 마음대로 훼손하거나 조금이라도 자르는 행위는 헌법상의 처벌을 받는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어떻게 돼? 여공들이 어떻게 돼? 심심하면 머리를 깎아야 되는 거야. 이 여공들이 보면 여기에 이게 모자 보자기 쓰고 계시는 분들 꽤 보이시죠? 이분들은 뭐야? 한 번씩 깎은 거예요. 다. 예, 저는 그렇게 보면서 제가 오늘 이 서울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쭉 성장하는 그래프로서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시고요. 오늘 어려운 자료지만 여러분들께 쉽게 좀 노래를 부르면서 해설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현미 대표님께서 제가 이렇게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쪽 어머니를 보고 갔는데 이 어머니께서 워낙 수업 태도가 좋으시다고 내가 이렇게 딱 갔는데 뭐냐면 김현미 대표님이 끝내셔야 돼요. 다 됐는데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김현미 대표님이 억수로 걱정하세요.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뭐 내가 강의하는데 사람들이 뭐 불편해하지 않겠느냐 뭐 마이크도 안 주시고 말이죠. 그 다음에 말이지 뭐 조명이 어두운데 뭐 어쩌고 유튜브로 촬영이 되나 안 되면 목소리가 크시니까 뭐 어쩌고 사람들이 잠을 안 자겠지. 여러분 잠을 안 주무시는 이유가 내 목소리가 크기만 때문만은 아니시죠. 네, 그렇죠. 예, 예. 재밌으신가요? 네. 예, 제가 유튜브에서 그 구독자가 한 3만 4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역사 강의로는 거의 강의만 풀로 올려가지고 그 구독자 만 명 이상 모은 경우는 제가 유일합니다. 예. 나머지는 다 방송국을 뭐 이렇게 좀 유명 강사들 이런 사람들은 방송국을 타는 거고요. 예, 저는 방송에 나온 사람이 아니고도 출판업자도 나를 제일 싫어하는데 방송국 사람이 나를 좋아하겠어요. 방송에 나와서 역사 강사님이 노래 부르기 시작하면 뭐 저 방송이 체면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안양을 시작해서 유익하게 진짜 재미있게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얘기 진짜 좋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봤습니다.